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우선 이 질문부터 네. 먼저 드리려고요. 시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 현재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엔비디아나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상승이 나올 때 그런 관련주들을 매수하면서 대응하시는 거 아주 좋은데, 일단 추세선을 이용을 하셔서 매수점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항선에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전술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세선에 따라서 지지 여부, 저항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성이 깊은 다우 차트부터 좀 볼까요? 네네. 자,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연중 최고점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장도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가 간밤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제가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 라인들 어느 저항선을 현재 찍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고점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파란색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추세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11월에 또 대선이 또 있죠. 미국의 대선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 같은 경우에는 42,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나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조정이 나와도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옵니다. 일단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라인이 41,7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조정이 나와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저 위에 있는 저항선, 최고점 저항선 라인은 어제자 그 고점이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다우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도 또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 장도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 최고치를 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나스닥 차트도 다우하고 비슷해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 그림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중요한 라인에 지금 와 있는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한 라인들이 있어요. 자, 그 라인들을 위에서는 이게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차트들인데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간밤에 올라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딱 찍고 끝이 났죠. 찍고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마찬가지 이 차트는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죠. 이 나스닥하고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있는 그 차트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요 라인들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라인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한 번씩은 꼭 찍고 나서 빠졌던 라인인데 과거 차트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본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그 위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연두색 저항선 찍은 라인은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고요. 지금 그림상 W자 반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더 여기서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 이 추세 저항선은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치가 18,260포인트로 보이는데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차트로 과거에 18,671포인트 찍었던 과거 7월 11일자 그 라인들을 한 번 더 고점을 도전을 하면서 지수 상승이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엔비디아 차트를 또 보면서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260선, 이 포인트 선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슬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나스닥에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테슬라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저항선 한번 찍고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저항선을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제가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는 그 차트죠. 자, 테슬라 차트가 올라가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자, 과거를 보시면 삼각수렴 중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삼각수렴 중이었습니다. 그 삼각수렴이 이 파란색 저항선이었는데 자, 과거에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을 때 관련주들이 15%에서 20%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따라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테슬라 추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날도 보시면 테슬라 저항선에서 8% 넘게 빠졌던 그 그림도 보시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빠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꼬리를 달고 내려오지 않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딱 찍고 끝난 상황이죠. 자,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248.5불인데요. 이 저항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두색 저항선이 위에 280불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280불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 마련이 되겠고요. 저 280불 저항선 라인을 한번 찍으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나 한번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조정 시에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280불입니다. 테슬라는 저 저항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48선 돌파 여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80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재매수는 전략으로 이 테슬라를 바라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간밤에 7%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 우리 증시로 돌아와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와 많은 상관성을 지니면서 이런 동향을 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기다렸던 엔비디아 우리 살펴볼까요? 네. 자, 엔비디아 차트가 예전에는 저 밑에 있는 지선까지 빠지면서 한번 W자로 올라갈 거라고 보였는데 자, 지금 상황은 또 그래프들을 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이저들이 지금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삼각수렴 구간이냐면 자, 140.7불에서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청자분들 차트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저점에서도 일봉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밑에 105불 정도 되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요 지지선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밑에 지지선에서 저항선이 왔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을 찍고 저항선을 한번 찍을 차례죠. 자, 이렇게 저항선을 찍으러 가면 W자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 라인을 또 뚫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25.3불 라인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136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 W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삼각수렴으로 봤을 때 두 번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라인 136.4불 정도 되는 저 연두색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관련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현재는 매도를 하시는 라인이 아니라 매수로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주세요. 오늘장에서는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지선을 한번 살짝 깨고 내려갔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온 그림에서,
그 저희 그 추석 전에 있던 그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뚫었다가 또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또 뭘 의미를 하냐면 오늘 엔비디아와 나스닥 지수가 살짝 빠졌을 경우에 밑에 한번 지지선을 다시 한번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위에 있는 정상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62,7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자,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뚫어야 되는 라인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이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과거에 이제 8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지선 라인으로 형성을 했었고요. 다시 이제 단기 저항선으로 변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찍고 올라가서 68,800원 라인이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저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야 그러면 엔비디아가 위에 있는 134불 라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같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77,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68,700원 라인, 요 라인을 꼭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7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서 네. 그 종목별로 제시해 주신 가격대가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네.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까? 네. 자, SK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마찬가지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134불까지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로 다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이날이었죠. 이날 제가 9월 3일 날 17만 원 넘게 있을 때 제가 요날 매수 잡지 마시고 엔비디아 조정에 한번 나올 거니까 밑에 15만 3천 원에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한 13% 이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어제자 일봉 저점하고 어디가 추세선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과거에 요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248,500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라인, 그 추세선하고 그대로 연결된 그 라인이 어제자 딱 저점하고 딱 맞아지는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그 추세 지지선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오늘도 한번 갭상으로 올라왔다가 살짝 갭을 메꾸는 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15만 3천 원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 어부부 반도체가 너무너무 재밌는 차트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추세선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부터 저점하고 연결이 된 그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아주 유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과거 이쪽 추세선을 한번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작용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다시 지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25,750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도 보시면 중요한 게 요 라인들을 찍으면서 한 번씩 조정이 나왔는데 나중에 요 라인들을 찍으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8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작년 11월자하고 연결된 그 추세 지선과 그대로 연동이 되는 그 지선을 찍고 또 한 번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어부부 반도체 매수점을 딱 잡을 수 있는 그 라인들이 오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라인이 1,500원서부터 1,1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라인들에서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위로 한 번씩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과거 고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인데 그 수치가 18,100
5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1,500원서부터 1,1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위에 올라갈 때 저 빨간색 최대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18,000원 정도 되니까 그 라인들 보시면서 드리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한굴의 관련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시간에 또 언급 주시는 파트너님들도 많고 한데요. 2차 전략회의가 25일 열린다고 하죠. 그리고 뭐 수출비용이 예상보다 좀 많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대한굴의 관련주 특히 또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아침상에서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저항선을 뚫고 힘차게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천연가스관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주 큰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저항선을 지금 뚫었다는 의미가 되게 호재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고 추적 저항 거래일에서도 이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다가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동그라미 친 라인들은 일본 고점하고 고점을 동그라미 친 라인인데 그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한 저항선이 51,5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51,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끊으셨다가 다시 재매수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재매수 전략을 잡으실 때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45,700원서부터 그 지지선 라인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라인들 매수를 관점으로 보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51,500원 라인서부터 한번 절반은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56,000원까지 한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였는데요. 추세 저항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저력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51,500원선 중요한 가격대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재매수 45,700원선 이상 가격대부터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1,500원 다시 한번 도달 시에 그때 절반 정도 차익을 가지고 가시고 네.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네.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조목 더 볼까요? 자, 한 종목 더 가져온 게 한국 석유입니다. 제가 추석 전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한국 석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1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그 지지선을 지금 찍고 와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7,750원까지 지금 현재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매수 관점으로 지금 대한고래 관련주들도 지금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어딘지 알아야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일봉상 고점 라인들 연결을 한 그 추세 저항선이에요. 자, 저 저항선들은 꼭 한 번씩 찍으러 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이 저항선들 라인들까지 한번 제가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 라인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하고도 계속 연결된 라인들도 있지만 과거 차트를 보면 그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신규로 매수로 잡으실 분들은 17,000원 이하는 여전히 그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최고 목표치는 25,000원을 보시고요.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21,5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21,500원 정도 올라가면 50%는 매도를 하시고 그 위에 있는 25,000원까지 가면 거기를 최종 목표치로 보시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국석유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바라볼 공략주를 바로 네.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공략주는 지선 라인까지 한번 찍었던 그 종목인데요.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대사가 종전이 되면 그 재건에 좀 도와달라고 현대 건설기계 또 얘기를 했던 그 기사도 한번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평화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협상의 큰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러시아에서는 유럽으로 관이 3개밖에 안 지나갔었는데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중에 하나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지역,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평화협상이 체결이 된다면, 종전이 된다면 현대건설기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과거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가져나와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과거 라인, 최근에 9월 9일 날 찍었던 최저점 지지선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요, 그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지지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 왼쪽에 보시면 그 라인들도 추세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최고점 라인들과 연결된 그 라인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기계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한번 찍은 상황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9월 9일 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 47,00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해도 되는 게, 밑에 다시 지지선 라인까지 와서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럼 이 연두색 저항선 밑에 있는 55,000원을 뚫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다가 위에 연동이 되어오던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6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 54,600원 라인, 그 밑에 매수를 잡으시면 54,600원 라인을 저항선으로 보시고, 뚫어야 되는 저항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가 제시한 공략주는 HD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